예, 1511번 문제 보겠습니다.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한 직선위의 점을 이치하는 그 거리가 바로 최소값 또는 최단거리라고 했었지. 한번 계속해서 이 유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. 한번 좌표를 이쁘게 여러분의 몽타주처럼 이쁘게 그려볼게요. A가 1,2입니다. A가 1,2. A가 1,2가 있고 B가 5,8. 5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오, 여기 있네. 오, 좀 높다. 5,8. 오케이, B점 여기 있네. 오케이. 그때 Y축 위에 P가 움직인대요. P가. P가 여기 있다고 아까 우리 친구들? P. 하여튼 여기는 움직인대. Y축이를. 오케이. 그때 AP. AP. AP와, 그렇지, BP. BP가 최소가 되는 그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네, 우리 친구들. 그러면 이 P가 A와 B의 한 직선위에 있으면 되지. 그래서 이 A를 대칭이동하면 되죠. 무슨 축 대칭이동? Y축 대칭이동. 그걸 A 다시라고 할까, 우리 친구들? Y축 대칭이동하면 X좌표 뽑았네. 마이너스 1,2가 되겠네. 이 A'와 B를 지나는, 그렇지, 이 직선 위에 E의 P점이 있으면 되는 거죠. P점이 위치에 있으면 되는 거지. 됐습니까, 우리 친구들? 오케이. 최소가 되도록. 그렇지. 최소가 돼야 되니까. 그럼 이 직선을 구하자, 우리 친구들. 오케이.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두 점이 주어지면 돼. A-1,2고 B5,8. 그럼 직선의 방정식. 먼저 기울기 구해야 되겠죠? 5 빼기 빼기 1이니까 6분의. 8 빼기 2니까 6. 기울기는 1이다. 됐나? 그러면 Y는 1, X, 뭐 이거 이용할까? X 빼기 5, 그 다음에 플러스 8.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3이야. 근데 그때 P의 좌표는 Y축에 있으니까 Y절편을 말하는 거지. 뭘 말한다고? Y절편. Y절편이 얼마지? 3이죠. 근데 좌표라고 했으니까 P의 좌표는 0,3이라고 답해야 되겠지. 그렇지? Y축에 있는 점이니까 Y절편. X좌표는 0이고. 됐습니까? 뭐 별 어려움은 없을 거야. 적절하게 대칭 이동해서 이 움직이는 이 점을 이 직선 위에 놓이면 되는 거야. 됐나요? 예.